궁에서는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 그는 왕좌를 잃을까 극심한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한 산기슭에 위치한 묘지입니다. 묘지의 봉분도 비석도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곳은 조선의 한 왕과 그 왕비의 무덤입니다. 왕의 묘라고 하기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죠. 광해군의 묘. 이렇게 광해는 반정에 의해 폐위된 왕이기 때문에 태조나 세종과 같은 묘호를 받지 못한 채 이렇게 군이라는 왕자 시절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덤 또한 왕의 묘지라는 뜻의 능 대신 이렇게 묘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난 1623년 3월 영모의 분위기를 보고받자 광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자, 과연 그날 조선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조선 제2의 궁 창덕궁. 경복궁에 이어 별궁으로 지어졌지만 임금들이 주로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법궁의 역할을 했다. 이곳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구역이 있다. 창덕궁 후원에 위치한 연못 애련지. 여름이면 연꽃이 가득 피는 이곳은 왕들의 휴식처였다.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아, 연꽃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애련지입니다. 애련지 서쪽 이쪽에 지금 빈터로 남아있지만 원래 어수당이 있던 곳입니다. 어수당은 광해군 때 연회를 베풀기도 하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1623년 3월 12일 광해군은 이곳에서 연회를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한 통의 상소가 올라왔다. 그러나 술에 취한 왕은 상소를 바로 열어보지 않았다. 오랜 후에야 그 내용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상소는 쿠데타의 움직임을 고발하고 있었다. 왕권은 물론 목숨까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상황. 광해군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왕은 왜 쿠데타에 대한 정보를 묵살했을까? 광해군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광해군 일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광해군은 반정으로 폐위된 왕이기에 당시의 기록 또한 실록이 아니라 일기라는 명칭으로 격하돼 표기돼 있다. 광해군 일기는 또한 이례적으로
실록을 정사하기 이전 단계에 원본격인 중초본이 남아있다. 중초본에선 인조반정의 세력들이 반정의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광해군 일개 내용을 더하거나 덜어낸 흔적을 그대로 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영모의 기밀을 고발하는 상소는 단지 한 번이 아니었다. 조정엔 쿠데타에 관한 정보가 입수됐지만 광해군은 무시했다. 주모자의 이름까지 언급돼 있었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놀라운 일이고 그 예외적인 일인데 아마 영모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왕권을 잃어버리고 이 서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그 말년의 정치적 판단력에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정보는 적중했다. 왕이 마지막 상소를 물리친 다음 날 새벽. 천여 명의 군사가 궁을 습격했다. 반정군은 조정을 장악하고 광해군을 왕좌에서 끌어내렸다.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영모의 첩보에 대응하지 않았던 광해군. 그가 신하들의 경고를 흘려들은 것은 한 여인 때문이었다. 여인은 영모의 고변이 들어올 때마다 왕을 안심시켰다. 충성스런 사람입니다. 영모를 꾸밀 리 없습니다. 역적을 충신이라고 말해 왕을 속인 여자. 실록은 그 이름을 계시라고 적고 있다. 계시는 누구일까? 이것은 이거 끼일 깨자하고 도울 깨라고도 하고 요건 똥시자인데 옛날에 천한 여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개똥이라고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한 이름이 여자들의 천한 이름. 김개똥이요? 예, 김개똥이죠. 김개똥. 김계시, 즉 김계똥은 천민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열려실 기술에서 계시의 정체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계시는 천민의 딸로 상궁의 직책을 가진 궁녀였다. 김상궁은 처녀의 딸이다라고 해서 이 천민 출신의 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궁녀 그러면은 뭐 사극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되게 화려하게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뭐 천민이라든가 노비의 딸들이 궁녀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궁녀들이 요즘 표현을 하면 승진을 하게 되면 가장 궁녀로서 최고의 품계가 바로 상궁입니다. 김계시는 동궁 소속의 나인으로 입궐해 세자 시절 광해군을 가까이에서 보필했다. 실록엔 이례적이게도 계시의 용모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녀는 추녀였다. 또한 김계시는 광해군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왕세자와 그의 나인으로 만난 두 사람. 그러나 조정에서 김계시는 평범한 궁녀가 아니었다. 기록에 의하면 뭐 용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또 나이도 많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끝까지 이제 김계시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 궁궐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또 이 광해군 초반의 어떤 그 어려운 전국 상황에서 그 나름대로 이 마당발적인 그런 요소들, 그 정치인들과의 어떤 교분이라든가 거기서 획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광해군에게 매우 유리한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정치 활동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광해군도 끝까지 이 김계시하고 함께 그 정치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김계시는 광해군의 평생의 조력자이자 조정의 실력자였다. 일개 상궁이 궁 안의 모든 일을 좌우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상궁 김계시는 영모의 고변조차 흘려듣게 만들 만큼 광해군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황상 그녀가 미색으로 왕의 총애를 얻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녀는 어떻게 그토록 광해군과 가까워질 수가 있었던 걸까요? 기록에 의하면 광해군은 어린 시절부터 유독 총명했다. 아버지 선조가 물었다. 반찬감 가운데 무엇이 으뜸이냐? 소금입니다. 소금이 아니면 100가지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모친이 일찍 돌아가신 것이 마음에 걸릴 뿐입니다.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 김씨는 광해군이 3살 때 세상을 떠났다. 그는 영특했지만 한편 어머니의 정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소년이었다. 그리고 그는 애초에 왕이 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의인 왕후 박씨에게서 후사를 얻지 못한 선조는 후궁들과의 사이에 13명의 아들을 두었다. 광해군은 공빈 김씨가 낳은 두 아들 중 둘째였다. 그러니까 이 적장자도 아닌 상황이었고 또 후궁 소생이면서도 두 번째 아들이라는 점은 광해군이 사실 왕으로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해군이 18이던 1592년 4월 부산에 상륙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해왔다. 충주까지 함락되자 수도 한성은 공포에 휩싸였다. 다급해진 조정은 후사를 결정해야 했다. 선조의 선택은 광해군이었다. 단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었다. 광해군은 책봉식도 없이 이튿날 아버지 선조를 따라 피난길에 올랐다. 그로부터 두 달 후 선조는 광해군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겼다. 분조, 조선 정부를 둘로 나누어 일종의 임시정부를 맡도록 한 것이다. 6월 14일 왕세자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남쪽으로 전진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왕의 권한이 분할되는 일대 사건이었다. 한 신하의 상소에는 당시 광해군의 활동 상황이 기록돼 있다. 광해군은 전국을 돌며 의병을 봉기시켰다. 의병이 봉기해서 이 4대 부들 가운데 유리하거나 이 힘든 상황에 처한 자들이 집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끊이지 않고 모여들어 가지고 비로소 조정의 모양이 이루어졌다. 그를 중심으로 해체됐던 조정이 부활했다. 분조를 이끌고 평안도에서 출발해서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 나중에는 이제
이 삼남지방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일단 백성들하고 사대부들에게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고 이제 당신들이 충성을 바치고 다시 싸울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알려줬다는 점에서 이 외란 초반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분조 활동의 의미가 몹시 컸다. 광해군은 27개월간 조선 각지를 돌며 전란을 수습하고 민심을 모으는 국가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광해군이 한성으로 돌아오자 명나라에서 칙서를 보내왔다. 명황제는 광해군에게 이후에도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군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아버지 선조의 실패를 만회하라고 적었다. 선조에겐 모욕 그 자체였다. 명의 이런 태도는 부자 사이에 치명적인 불화를 불러왔다. 선조는 아들 광해군의 문안을 받지 않았다. 너는 임시로 세자에 봉했다. 다시 오지 말라. 광해군은 피를 토할 심경이었다. 전쟁을 나름대로 무난하게 수습한 광해군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아들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왕위를 경쟁할 경쟁자로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후궁 소생이라는 이런 점들 또 나중에 이제 영창대군이 태어나면서는 더더욱 광해군의 어떤 정통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면서 이제 소위 광해군의 어떤 후계자 책봉에 매우 미온적인. 광해군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선조가 광해군보다 9살 어린 새 왕비 인목왕후를 맞으면서 1606년 영창군이 태어났다. 후궁의 둘째 아들인 광해군과 달리 왕비에게서 태어난 영창대군은 후계자로서 어떤 결함도 없는 적자이자 장자였다. 선조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신하들도 광해군에게 등을 돌렸다. 광해군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광해군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선조가 세자를 바꾸려 했을 때 불안해하는 광해군을 도운 사람은 상궁 김계시였다. 그래서 결국 광해를 지원하면서 후위를 도모했다는 것은 결국 광해군이 왕이 되도록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왕이 김계시와 가까워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개 궁녀가 어떻게 왕의 즉위를 도울 수 있었을까? 왕세자 교체 논란이 있던 당시 김계시는 더 이상 광해군의 궁녀가 아니었다. 선조가 광해군의 나인이었던 김계시를 자신의 궁녀로 임명한 것이다. 선조의 궁녀로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또 스카우트 시대가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 또 광해군의 궁녀로 남게 되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선조 입장도 상당히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선조하고 말이 통할 수 있는 궁녀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해군이 위기에 닥쳤을 때 선조에게 광해군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이 광해군을 그 후계자로 이제 선조가 지목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었다. 광해군의 즉위를 도운 또 하나의 세력은 대북이라고 불리우던 정파였다. 이황과 함께 성리학의 양대 산맥이었던 조시.
조식은 칼을 찬 선비라고 불리웠다. 대북파는 행동하는 선비 조식의 후예들이었다. 조식의 제자들이 정계에 진출하게 된 것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을 통해서였다. 강직한 실천가로 이들의 수장이었던 정인홍은 광해군을 지지했다. 선조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많은 신하들이 그 선조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제 용창대군에게 뜻을 두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많은 신하들이 이제 용창대군 쪽에 뭐 요즘 말로 하면 줄을 대는 형국에서 이제 정인홍은 끝까지 이제 시종일관 세자 광해군 그 흔들리는 입지에 광해군을 끝까지 이제 지지하고 위기 때마다 어떤 상소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광해군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1602년 1월 정인홍은 선조에게 상소를 올렸다. 전하는 고립되어 개미 새끼 하나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왕은 정인홍을 비롯한 대북파를 귀양 보내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대북파에 대한 숙청 명령을 내린 후 선조는 돌연 사망한다. 이튿날 조선엔 새 왕이 즉위했다. 조선 15대 왕 광해군. 왕세자로 임명된 지 16년 만의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올랐던 광해군. 하지만 그를 옹립한 대북 세력은 소수파로 조정 내에서 그 세력이 미약했습니다. 이렇듯 지지 기반이 약했던 광해군은 강력한 개혁 정책을 통해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임진왜란 중 분조 활동을 통해 백성들의 밑바닥 생활을 체험한 광해군. 즉위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폐한 민생을 되살리는 일이었다. 굶주린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없애도록 하라.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란 무엇일까? 당시 조선의 왕실과 관청들은 곡물이란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각종 특산물을 거두고 있었다. 이 곡물의 징수 과정에 일종의 청부업, 방납이 성행했다. 예, 제가 방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에 어떤 관서라고 치죠. 그리고 이것을 지방에 어떤 고을이라고 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물 한 100개 정도 납부한다고 치죠. 근데 이렇게 물품을 구해서 보관해서 운반해서 납부한다라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이렇게 번거롭고 힘이 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한 브로커, 대행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 사람들을 박납인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이 감 100개를 구해서 중앙의 관서에다가 납부를 하고 어떤 고을은 그 감값에 해당하는 것을 이 사람이 중간에 브로커, 이 박납인에게 납부를 하는데 원래 규정된 값보다 굉장히 많은 값을 받게 됩니다. 이 관계를 박납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납인들은 곡물의 수십 배, 심지어 100배가 넘는 높은 가격을 매겨 폭리를 취했다. 부정한 이익은 사대부들에게 흘러들어갔다. 박납인들은 고관 대작이나 궁중의 그 왕실 사람들 집에 뭐 집사할 수도 있고 또 그들 집에 물품을 조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건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밀착된 사람들이고 이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그 상인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물품을 조달하고 이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몫의 이익도 가지고 하고 또 그 추가해서 뒷배를 보아주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광해군은 박납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선해청을 설치했다. 광해군은 2-300가지 특산물로 내던 세금을 쌀이나 직물로 일괄 납부하는 대동법을 선포했다. 거두어들인 것은 선해청 창고에 보관했다.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지 않으니 중간 브로커인 박납인이 없어지고 박납의 폐해 또한 사라졌다.
또한 광해군은 세금의 부과 대상을 토지로 확정지었다. 대동법 시행 전에는 세금을 마을 단위로 부과하여 토지가 없는 가난한 백성들도 부과 대상이었다. 하지만 토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자 토지를 소유한 만큼 세금을 내게 됐고 토지가 없는 백성은 세금이 면제됐다. 정확하게 부과 대상이 토지로 확정이 되니까 이제 땅이 없는 사람은 그 적어도 공물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이 있는 사람은 땅을 가진 거에 비례해서 공물을 공물값을 이렇게 부담하는 거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혜택을 봐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 공물 부담 액수가 한 80%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한 20% 정도만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 그 가진 자들은 다름 아닌 양반 사대부들이었다. 즉위 초부터 광해군은 파격적인 개혁으로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광해군의 파격은 이어졌다. 1618년 조선에 명에서 보낸 국서가 도착했다. 그들은 파병을 요구하고 있었다. 당시 만주에선 후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여진족 출신의 누르하치는 흩어져 있던 부족을 통일해 후금을 건국했다. 부정부패로 쇠락해가던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하고 푸순성을 공격했다. 윤영성 신빈에 위치한 허투알라성, 후금의 첫 도읍이다. 누르하치는 이곳에 머물며 명나라와의 전투를 지휘했다. 수렵생활로 단련된 후금의 기마군단 8기군은 막강한 조직력과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다. 강성해 가는 후금과 쇠락해 가는 명 사이에서 광해군이 내린 결론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 왕은 명나라에 보내는 답서에 전쟁을 다시 생각하란 충고를 넣으라고 지시했다. 이 강한 만주와 쇠퇴하고 있는 명 사이에서 조선이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는 결국은 이 만주와 원한을 사지 않는 방향의 외교 방향을 정한 것이고. 신하들의 반발은 거셌다. 임진년에 화를 당했을 때 외적을 물리친 것이 누구이옵니까? 즉시 지원군을 보내 명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옵니다. 명나라 파병을 거부하는 왕에게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하나였다. 제조 지은. 임진왜란 당시 원군을 파병해 거의 망하게 된 나라를 다시 세워준 명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대인들이 사회를 보는 것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조선의 사회 질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세계관 위에 짜여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명을 배척하기는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광해군은 단호했다. 다시는 은혜니 배반이니 그런 말들 하지 마시오. 결국 격렬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왕은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파병을 막으려 했지만 왕의 측근이었던 대북파들마저 이를 반대했다. 여기에 명의 압력이 더해지자 광해군은 1619년 2월 마침내 12,000명의 병사를 파병한다. 그런데 이곳에서 조선의 원군들은 뜻밖의 행동을 한다. 단 두 번의 전투 끝에 남은 병사가 모두 후금에 투항을 한 것이다. 조선 원군의 수장 강홍립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조선은 후금과 원한이 없고 명 때문에 부득이하게 출병한 것이라고 화의를 제의했다. 조선군은 왜 이토록 쉽게 투항했던 것일까?
원군이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 광해군은 강홍립에게 지침을 내렸다. 전세가 불리해지면 항복해 죽지 말고 살아남으란 요구였다. 조선 병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중국 랴오닝성 번시시의 한 마을. 마을 입구엔 박가보라는 명비가 있다. 조선에서 온 박씨들이 많이 살아 붙여진 이름이다. 무슨 박씨인지는 모르고. 이곳에 박 씨가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약 400년 전부터다. 后来到现在这个地方，到朴这个朴廖浦这个地方，是在1631年左右。 족보엔 가문의 유래가 기록돼 있다. 할아버지. 광해군의 당부대로 투항한 조선군 포로들 중 일부는 결국 살아남았다. 在明朝末年，就是1619年。 明朝和当时的女真族努尔哈赤进行战斗。明朝呢，借来了朝鲜兵10000多人，由江宏利大将率领。其中我们的主先就是当时江宏利大将率领的朝鲜兵的其中的一员。광해군은 이후에도 후금에 대한 외교전을 멈추지 않았다. 원정군의 총사령관으로 후금에 8년간 억류돼 있다가 정묘호란 당시 돌아온 강홍립. 포로화 된 강홍립을 통해 후금의 동향을 보고받았다. 요즘 후금에는 조선이 요동에 파병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어옵니다. 서둘러 방도를 세우소서. 적진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오. 종이와 소금을 보내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후금에 파병했다는 것이 사실 무근임을 후금 장수들에게 전해달라. 광해군은 이후 다시는 명예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광해군의 외교 정책은 사대주의에 빠져있던 당시 사대부에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신하들의 눈에 광해는 대국을 저버리고 당시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오랑캐와 소통한 왕이었다. 광해군은 의욕적으로 민생을 살피고 외교적 실리를 챙기는 개혁안을 관철시켜 나아갔지만 번번이 신하들과 갈등을 빚게 되고 특히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자신을 지지했던 대북파와도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말 그대로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 광해군.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의 개혁을 신하들은 독단으로 받아들였고 광해군과 거리를 두었다. 왕의 곁을 지킨 사람은 상궁 김계시였다. 그러나 김계시는 왕을 돕던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김계시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 매관매직을 일삼았다. 왕이 고립되는 사이 왕 주변의 고인물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김상궁은 광해군 몰래 대북파의 일원인 이첨과 결탁해 어울렸다. 이첨이 김상궁의 아버지하고 이제 교분을 맺으면서 또 그 아버지한테 상당히 이제 후대를 해줬다는 아주 후한 대접을 해줬다는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첨과 김상궁이 서로 이제 결탁을 하게 되어가지고 아주 뭐 이 권세가로서 이 막강한 그 권력들을 행사해 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기록에 나타납니다.
이첨은 왕의 측근인 김상궁을 통해 황해군의 허가를 얻어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냈다. 황해군 당시 정인홍과 이첨을 필두로 한 대북파는 집권당이었지만 그 수가 서인과 남인에 미치지 못했다. 붕당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왕의 강력한 권력이 필요했다. 1613년 4월 문경세제에서 양반과 서얼들이 은을 싣고 가던 상인을 습격해 물품을 빼앗고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데 취조가 거듭되면서 이 단순 살해 사건은 영모 사건으로 돌변한다. 용의자들이 탈취한 자금으로 광해군을 죽이고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주모자로 지목된 사람은 김재남,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였다. 결국 그는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인과 남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이들 대부분은 조정에서 쫓겨나 지방으로 유배됐다. 그런데 광해군 일기에 이 사건과 관련한 놀라운 기록이 있다. 이첨을 비롯한 대북파들이 포도대장을 회유해 용의자들에게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첨은 영창대군을 서인으로 강등시켜 강화도에 유배시켰다. 견자산 남동쪽에 있는 이 길의 이름은 살창이다. 영창대군의 창자와 살인살자의 살자를 해서 살창이라고 불렸죠. 영창대군이 이곳에서 증살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첨은 강화부사를 시켜 영창대군의 방을 뜨겁게 달구어 죽였다. 영창군의 어머니 인목대비 역시 영모 관련자로 분류됐다. 대북파는 인목대비를 폐비시킨 후 덕수궁 서거당에 유폐시켰다. 대북파는 정적인 남인과 서인들을 영모의 배후로 꾸며 조정에서 제거해갔다. 이들은 영모를 통해 왕의 권력을 얻고자 했다. 신들처럼 대북이라 이름하는 자들만이 오로지 주상을 위하여 충성을 바치길 원하므로 주상께서 오직 의지하고 기대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왕권 강화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던 이 광해군의 조바심을 이용해서 결국 영모 사건을 취조하고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제 광해군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이거를 자기의 입신의 기반으로 삼은 것은 분명하죠. 이후에도 영모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광해군은 죄인을 직접 취조할 만큼 점점 영모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영모가 되풀이될수록 왕권에 대한 광해의 집착은 광적으로 커져갔다. 그는 영모 사건을 진압할 때마다 존호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받은 존호는 무려 48자에 이르렀다. 인무는 어질고 굳세다 그런 뜻이고 저 흥무는 공경흠자 그럴문자 문을 숭상하는 것이고 모두 다 좋은 글지만 있어요. 조선의 역대 왕들 중 가장 긴 존호였다. 광해군은 궁궐공사에 집착했다. 임진왜란 당시 소실된 창덕궁은 선조를 거쳐 광해군 시대의 중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공사를 마쳐놓고도 광해군은 이곳에서 생활하지 않았다. 단종과 연산군이 바로 이곳 창덕궁에서 폐위된 전력 때문이었다. 광해군은 이후에도 궁궐을 계속 지었다. 조선시대 국가에서 주관한 건설공사에 대한 종합보고서 서궐영건도감의궤. 이곳에 광해군 때 지어진 또 하나의 궁 경덕궁의 모습이 남아있다.
영덕궁은 창덕궁 이상의 규모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광해군이 지었던 궁은 이외에도 인왕산 부근의 인경궁, 옥인동의 자수궁이 더 있었다. 그 어떤 정치 활동이라든가 이 민심 수습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런 그 이 풍수질이라든가 이런 데 현혹돼 가지고 새로운 궁을 그것도 너무 무리하게 조성한 것은 또 광해군에게 상당한 그 부담으로 결국은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런 그 탁 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토목공사에 매진하고 있는 사이 백성들의 생활은 궁핍해져 갔다. 공사에 필요한 재원은 쌀과 포목을 거두어 충당했는데 공사 초기엔 한 달에 쌀 2천여석 정도였으나 광해군 10년에 이르면 5천여석으로 급증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파견된 관리들조차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제가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입니다. 저는 도적질하는 신하입니다. 하루를 이 자리에 있으면 하루의 죄악을 더할 뿐입니다. 민심까지 등을 돌리자 반정의 명분이 완벽하게 갖춰졌다. 한성의 북문 중 하나인 창의문. 이곳엔 당시 반정 공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희연판이 걸려있다. 대북의 독주로 정계에서 쫓겨난 서인들이 주도했고 난민들이 동조했다. 47명에 이르는 공신들 중 주모자는 서인인 이귀와 김자점이었다. 반정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조정엔 영모의 모의를 고발하는 투서와 고변이 잇따랐다. 그러나 왕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상궁 김기시의 말 때문이었다. 김자점은 충성스런 사람입니다. 영모를 꾸밀 리 없습니다. 왕은 계시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김계시는 왜 광해군을 배신했던 것일까? 기록에 의하면 김계시는 반정의 주도자인 김자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라든가 김자점이 역모를 꾀한다라는 이런 그 대관들이 상소가 올라오자 그 김계씨가 나서가지고 아 뭐 김자점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역모를 일으키겠느냐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라고 해서 광해군을 우마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연결해 보면 김자점에게 어느 정도 뇌물을 받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결국 이 김자점의 역모를 제대로 이제 보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무마까지 시키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광해군을 완전히 이제 그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광해군의 즉위를 도운 평생의 조력자였던 김계시는 결국 뇌물에 눈이 멀어 그의 폐위마저 이끌고 말았다. 광해군은 김계시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로 반정의 싹을 자를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1623년 3월 12일 마침내 쿠데타가 시작됐다. 광해군은 내시에 등에 업혀 피신했다. 하지만 반정 세력은 광해군을 붙잡아 서거당에 10년간 감금돼 있던 인목대비 앞에 무릎 꿇렸다. 인목대비는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형제를 살해한 죄,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죄, 무리한 궁궐공사를 한 죄 등 무려 36가지의 죄목을 들어 광해군의 폐위를 선언했다.
대북파 신료들은 서인들에 의해 숙청됐다. 상궁 김계신은 반정 다음 날 반정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광해군은 끝내 역사에 왕이란 이름으로 남지 못한 불운한 인간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담론이 많았던 요즘. 광해군의 삶은 좋은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왕이 무엇을 잃었을 때 성군에서 폭군으로 추락하게 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장 뜨거운 답에 대한 대답은 오래된 과거 속에 있습니다.